지금까지 나온 연쇄우유 크림빵 중에 가장 맛있다! 라는 얘기들이 있다. 노티드 클래식 바닐라 크림 도넛이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편의점 제품 아닙니다 진짜. 야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면 불호가 없을 맛이에요. 홍하!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CU에서 구매할 수 있는 연쇄우유 크림빵 준비했는데요. 먼저 피스타치오 생크림빵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두바이 초콜릿 안에 피스타치오 스프레드가 들어가잖아요. 아마 그래서 연쇄우유 크림빵에 피스타치오를 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왠지 맛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릭 요거트 생크림빵입니다. 이 그릭 요거트 생크림빵이 지금까지 나온 연쇄우유 크림빵 중에 가장 맛있다! 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따 먹어보고 진짜 그런지 제가 느낀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짜잔! 다시 부활한 메론 크림빵입니다. 메론빵 되게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어느새 잠깐 단종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나왔길래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살짝 메론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다시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생크림빵만 사려고 했는데 짜잔! 노티드 클래식 바닐라 크림 도넛이 딱 있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얘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참! 크림빵 먹는데 커피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CU에서 포장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피스타치오 먼저! 와 피스타치오랑 아몬드랑 같이 섞이니까 풍미가 너무 좋은데요?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편의점 제품 아닙니다. 웬만한 빵집이나 디저트 파는 곳에서 이렇게 팔아도 오 맛있네 하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 정도 맛인데요? 잘 어울린다. 견과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드셔보세요.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인지는 잘 모르겠고 보통 우리가 먹는 플레인 요플레 맛? 좀 전에 피스타치오 되게 맛있었는데 딱 여기서 반 자른 한 요만큼 먹으면 너무 맛있게 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 얘는 하나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뭔가 크리미하고 달달한데 마무리를 새콤한 맛이 자꾸 이렇게 딱 씻어줘요. 요플레나 요거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 맛있습니다. 메론 추천입니다. 제가 메론 음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티도 메론 맛 진짜 좋아했는데 벌써 합격이다 얘는. 맛있어요. 야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면 불호가 없을 맛이에요. 메로나를 빵으로 만들면 이런 맛이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녹색 요거 보이세요? 왠지 얘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얘도 하나 사가지고 4등분해서 한 조각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게 커피 디저트로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자 그럼 노티드 먹어보죠. 근데 얘는 빵 자체가 완전 다르네요. 빵이 되게 기름진 느낌? 얘네는 빵인데 난 도넛이다. 확실하게 정체성 나타내주고 있고요. 일단은 뭐 크림량은 연세우유 크림빵보다는 많이 적게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크기도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나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맛이겠죠? 아까 연세우유 크림빵은 와 이게 어떻게 편의점표 빵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딱 진짜 편의점표 빵 맛입니다. 안에 크림 별로 안 달면서 동물성 느낌도 꽤 나면서 맛있고요. 매장에서 먹는 거랑 똑같은 가격이잖아요. 3,500원. 근데 2,900원, 3,200원. 더 저렴해.
아, 노티드 도넛은 매장에 가서 먹는 걸로. 매장이 근처에 없으면은 안 먹는 걸로. 아 참,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 그러면 홍사운드는 다음에 이렇게 3개 있을 때 뭐 먹을 거냐, 순위 좀 매겨달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그때 다를 것 같아요. 그때 기분에 따라서 먹고 싶은 게 다 다를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을 잘 참고하신 다음에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고 어떠셨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자,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짠. 아니 근데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겨?